국제사 전두환씨! 국제사 전두환씨!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국경은 죽은 것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3만 3천 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뉴스를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뭐든지 요금을 인상할 때는요, 서비스를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동의를 받고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이 KBS 시청률을 현재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KBS 이사들끼리 내일 날치기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땡박 뉴스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KBS. 정 돈이 필요하시다면 청와대에 손을 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무거운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경쾌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7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664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뉴스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죠?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 고발뉴스가 선정해드리는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장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선긋기에 나섰는가 하면 새누리당은 장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의원직을 제명하겠다고 수선을 떨고 있는데요. 장하나 의원의 소신 인터뷰 고발뉴스가 들어보고 왔습니다. 불복 맞다 이렇게 성명을 냈던 거지만 사실 본질은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죠. 부정선거니까 당연히 뭐 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정선거의 경우는 누가 승복하고 불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결과가 무효시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민주주의 사회의 되게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 협상의 꺼리도 안 되고 그래서 부정선거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뭐 재선거나 보궐선거 통해서 그 좀 국정의 안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그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청한 그 발언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했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좀 그 논리가 다 납득이 안 돼서 뭐 그냥 막장 드라마다 이러지 말고
제 그 대통령 자진사퇴 요구는 왜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저도 새누리당의 그 좀 유의미한 정치토론 정말 하고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뭐 윤리제소라든가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 안에서 시비를 이제 다룰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도 뭐 그게 낫다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먼저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해주셨고 또 우리 또 그 천주교 신부님들 사제분들께서도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뒤늦게 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주장을 정치권 내에서 펼쳤지만 뭐 후회하는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좀 선명하게 이 주장을 계속 좀 일관되게 그 가져가겠습니다. 뭐 하여튼 많이들 저 걱정해 주시는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발 뉴스 하면 이상호 기자님 이하 많은 그 고발 뉴스 그 식구들께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 언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언론부터 사실 그 민주주의 파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난 정부 시작하자마자 일단 그 많은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살아있는 정보를 못 듣게 해버렸어요. 일단 그래놓고 정말 많은 범법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뭐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항상 풍부하게 매일매일 생산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제가 뭐 조금이라도 쓸모 있으면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반대 운동도 했었는데 그때 또 그 어떤 많은 언론에서 이슈에서 사라질 때도 우리 고발뉴스와 같은 이런 그 미디어들이 사실 이런 관심들을 계속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은혜나 고마움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가 개입 불법 대선 개입 규탄 23차 범국민 촛불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지난주보다 박 대통령의 사과보다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물대포도 쏘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계속 나와야 되겠어요. 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촛불에나 물대포를 쏘면 아마 더 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만히 있긴 너무 신부님 존경합니다. 나라 자체가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가 되버린 거 아니에요. 추운 날에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고 있잖아요. 분위기 자체는 주말이 아닌 목요일 말하는데 뭐 뜨겁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시국회의 날 보니까 관건 부정선거일 위대한 날 더 알아가는 한국화의 또 한 면의 국민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어기고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철도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일 민영화의 첫삽이 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정의당은 철도 노조 파업을 지지한다며 2분짜리 지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뉴스 뒷부분에 이 영상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던 주민 유한숙 씨가 송전탑 때문에 농약을 마셨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양 대책회의는 오늘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경찰이 고인의 죽음을 왜곡했다며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죽음을 목전에 둔 가족들로부터 최초 진술을 받을 때부터 밀양 송전탑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유도 질문을 던지며 사고의 의미를 왜곡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과 경찰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명분을 잃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공권력을 앞세워 강행한 것에 대해 고인 앞에 애도하고 사죄하라.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제작자 정지영 감독과 연출을 맡은 백승우 감독이 내일부터 연말까지
영화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제작자와 감독이 나서서 영화를 무료로 일반인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고발 뉴스가 백승우 감독을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부당하지만 위에서 눈치 보는 게 더 급하지 일반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 사회구나. 이거를 명백하게 영화 자체가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무료 다운로드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그 의미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줬으면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들어가 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파워블로거 한 분을 새롭게 소개해드리는데요. 발빠른 뉴스보다 다양한 칼럼을 지향하는 문화시사 전문 블로거 아서 정 씨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이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요.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꼴찌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두가 쉬쉬하는 바람에 이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기념보다는 사실을,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아서 정입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수학, 읽기, 과학에서 학업 성취도가 최상위권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애틀란틱이라는 미국 평론지의 OECD 학력평가 관련 12월 3일 보도였는데 한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학 성적을 자랑하지만 학생들의 행복도 조사에서 가장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학업 성취도 최상위권이라는 보도의 출처부터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이 뉴스의 시작은 교육부 보도자료였고 이것이 말하고 있는 만 15세 대상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라는 건 바로 OECD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의 2012년 결과입니다. 교육부 공식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은 OECD 국가 중 수학 1위, 읽기 1위에서 2위, 과학 2위에서 4위이며 다수 한국 언론의 기사 제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언론이 언급한 학생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부분은 한국어로 된 보도자료나 기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의 공식 발표 자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OECD가 학력평가와 함께 공식 발표한 학생들의 행복도 조사 결과를 보면 60개가 넘는 조사 대상 국가 중에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대한민국이 최하위권입니다. 과연 교육부는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가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를 보지 못했을까요? 설마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OECD 국가 중 수학 1위, 읽기 1위에서 2위, 과학 2위에서 4위라는 보도자료 제목을 뽑기에 학생들의 행복도 결과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언론이라도 재구시를 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인이라면 원래 출처인 OECD의 평가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부 발표에 문제는 없는지 또 조사 내용 중에 대중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뭔지 분석해서 관련 기사를 써야지 그냥 교육부가 뿌리는 보도자료만 베낀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서 대한민국의 교육부와 언론은 다른 나라 언론조차 주목하는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를 끝까지 외면하고 있을까요? 학력평가의 점수와 순위보다 아이들의 행복도가 덜 중요한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교육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보도자료를 만들고 또 그걸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쓸 수가 있나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단순히 자랑질이나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의 발생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교육부와 언론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고발 리포트 아서정이었습니다. 파워블로거 아서정의 통렬한 비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 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섹시 개념녀 곽현화 씨와 함께하는 뉴스 초대석 사실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현화 씨가 10년 후 통일이란 책을 출간한 전 통일부 장관이시죠.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을 만나봤는데요.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정동영 상임 고문이 밝히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세 가지 사실들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아입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 유입되는 이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신데요. 아우, 저도 오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지금 좀 이렇게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도 이 외출하실 땐 꼭 마스크 착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 가짜 사실만을 걸러내는 뉴스 초대석 사실은, 자, 오늘은요 굉장히 또 멋진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자마자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 혼탁해진 남북 관계를 걸러주는 공기 청정기 같은 분이시다. 네, 최근 10년 후 통일이라는 아주 제목이 너무 좋아요.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오시는데 혹시나 좀 목 건강은 괜찮으신지. 아이고, 발암물질이 많다는데요. 발암물질. 그리고 이게 네. 이제 30년간 돼요, 앞으로. 앞으로요? 어떡해요? 야, 아니.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두 가지요? 네. 하나는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만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 오늘도 뉴스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에도 항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환경기구는 이럴 때 써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피해 이런 것도 중국에 알리고, 또 중국에서 그 배기가스하고 난방, 석탄 난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중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아니고 네. 방사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죠. 끔찍하죠. 후쿠시마가 네. 일본 쪽이 아니고 중국 동해안이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저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와 어떻게든 삼겹살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또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냥 단순히 입막음용의 대책이 필요할 게 아니라, 그렇죠? 중국에도 할 소리는 해야죠. 그럼요. 또 미국에도 필요하면 할 소리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이제는 네. 이제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 국가의 안보, 네. 또 남북의 평화와 통일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 거죠.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될 그렇죠. 점이죠. 뭘 눈치 봅니까? 이 든든한 국민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네, 빨리 뭔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뉴스 초대석 사실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요. 예. 굉장히 저는 좀 센세이션했어요. 10년 후 통일? 정말 10년 후 통일?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사실은입니다. 사실은 한반도 통일 10년 안에 이루어진다? 어머나, 정말입니까? 한반도 통일 10년 안에 이루어집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제목에 네. 괄호가 하나 빠졌어요. 괄호가요? 사실은 맞는데 가로는? 그 위에 네. 사실상. 사실상. 10년 후 통일. 사실상 이게 학문적 용어이기도 해요. 네. The facto unification. 그래서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오. 그건 지금 중국하고 대만을 보면 알아요. 네. 10년 전에는요.
중국과 대만은 왼수였어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죠. 과거에는요, 그 대만 옆에 금문도라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중국이 대포를 3만 발을 쐈어요, 하루에. 어머나. 네? 그 뒤에도 계속 포격전이 있었고, 이럴 정도로 서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대만 중국인데, 네. 10년 전만 해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정상회담도 두 번이나 했죠. 개성공단도 만들었죠. 금강산 관광도 뭐 몇백만 명 가죠. 자기들은 으르렁거렸으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요즘 보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단절됐어요. 뭐 장성택 부장이 실각했네, 아니네, 설이네, 가능성 있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평양에 있는 한국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대만 중국은요, 일주일에 600편 비행기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700만 명이 서로 왕래했어요. 네. 송금, 투자하지요, 여행하지요, 관광하지요, 전화하지요, 편지하지요, 아무 불편과 고통이 없어요. 심지어 중국 본토가 대만 사람들한테 대만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에게는 영주권을 발부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중국 본토에 가서 살게 했어요. 자. 아, 중국하고 대만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 하겠느냐? 아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게 사실상의 통일 상태예요. 남북한에다가 대입해 보면 그렇게 중국 대만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우리가 자동차 몰고 내 차 몰고 개성 거쳐서 어디 백두산도 가고, 네. 또 방학 때 외할머니 이거 어디 함흥에 살면 거기도 가서 보내고 애들 수학여행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송금도 네. 하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영주권도 5천만 명의 10분의 1, 500만 명쯤 영주권 받아서 이북에 가서 뭐 콘도도 짓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럴 수 있다면 중국 대만처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사실상의 통일 상태다. 이야. 10년이면 된다 이건. 너무 가슴 떨려요. 네. 진짜 이게, 그렇게만 된다면 이게 너무 좋겠다. 우리 청년들 네. 밥자리, 밥과 일자리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이야. 너무 흥분됐는데요. 올해 진짜. 경제 성장률이 얼마예요? 저희 거의 성장이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2점, 네. 2점 몇 퍼센트인데 네. 삼성하고 현대차 거 빼면 사실은 일반 국민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취직 자리 없잖아요. 네. 어디서 찾습니까? 북방 경제, 대륙으로 가는 길. 이미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 기반은 다 깔아놓았어요. 인프라는 네. 다 돼 있단 말이죠. 네. 철도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요? 도로도 다 뚫려 있잖아요. 네. 이거 남북 간에 화해만 하면 이제 달릴 수 있는 거네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전에 그런 그래서 사실상의 10년 후 통일로 가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 젊은 친구들이 통일 왜 해? 그리고 우리 세대 안에 되겠어? 네. 굳이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라는 두 번째 질문에 너무나도 이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적절한 이 대답을 지금 이미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드리자면 네. 제가 대학 강연 이렇게 가서 물어봐요. 북한 그러면 뭐가 연상되느냐? 되게 독재, 가난, 핵, 세습 전부 부정적인 맞아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는 생각하기 싫어해요. 잊고 싶죠. 또 통일? 네. 우리가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적을수록 부정이 통일 뭐 필요 있어 이렇게 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그 통계 숫자로 나와 있어요. OECD 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몇 달 전에 보고서 냈어요.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한국 경제 미래 없다. 한국 경제 엔진이 꺼진다. 2031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0%로 떨어진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미래가 암담하다는 얘기예요. 야, 너무 슬픈데요. 그러면 네. 0%로 되면 삼성 현대 목 빼면 이제 계속 마이너스로 일반 사람들은 또 이 취직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비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네. 그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투자 은행 거기서 네. 보고서 또 낸 게 있어요. 몇 년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국이 머지않아 독일을 추월한다.
와! 한국이 일본도 추월한다. 와, 정말이요? 그리고 국민소득 1인당 8만 6천 불 시대가 온다. 와. 한국에. 그래서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된다. 와, 아니 근데 너무 상반되는 의견인데요. 왜 이런 그 극단적으로 네. 하나는 암담하고 하나는 아주 장밋빛 그 차이가 뭘까요? 글쎄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네. 자, 핵이다, 세습이다, 독재다, 가난이다, 부정적인 거지만 네. 이거를 갈등을 기회로 바꾸면 그러니까 전자. OECD가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노동력 줄잖아요. 생산성 네. 안 늘죠. 네. 투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 단독 경제, 분단 경제를 전망한 것이고 골드만삭스가 독일과 일본을 추월한다고 본 것은 남북이 남의 자본 기술, 북의 토지와 노동력, 광물 자원 이게 결합하니까 독일, 일본이 못 따라오더라. 독일, 일본은 추월하더라라는 네.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1번 우선 소통해야 돼요. 2번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야죠. 그러면 북도 좋고 우리 젊은이들 밥이 생기고 네. 일자리가 생기고 아까 중국 대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야. 이걸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젊은 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자명, 뭐 분명하잖아요. 네. 이 후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정치입니다. 네. 정치잖아요. 네. 미워도 정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우선 관심을 갖고 그래야 정치가 과거로부터 수렁에서 헤어나서 2013년을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아우, 그럼요, 그럼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저희가 정치 뭐 관심 가져봤자 그게 아니야.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저 두 번째 사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북핵 문제 밥상이 해법이다. 밥상이 해법이다? 근데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밥상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밥상론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이에요. 아, 그런가요? 지금 말과 행동이 달라요. 아. 박근혜 후보가 후보 시절에 쓴 자서전이 있어요. 의원 네. 시절에 쓴 네.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네. 희망은 나를 달리게 한다든가 뭐 네. 그런 제목이에요. 네. 제가 아주 정독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인가.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 아주 탁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북한 핵의 해법은 지금 핵 문제가 제일 우리 골칫거리 아닙니까? 네네네. 서양식 밥상으로는 안 되고 동양식, 한국식 밥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식탁이 아니네요. 네, 식탁에 차려진 밥상, 밥이 식탁. 아니라. 그러니까 네. 서양식은 이게 앞에 처음에 이제 전체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리가 나오고 네. 그다음 나중에 후식이 나오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중에 차도 주고 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 밥상에 밥, 국, 이게 김치, 반찬, 뭐, 네. 뭐 생선 구이 다, 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다 섭취할 수 있게. 북한 핵 문제는 이렇게 하나 하나 말은 까락까락 쳐서 네. 깐깐하게 하면 안 되고 이 밥상처럼 다 차려놓고 북이 원하는 거 다 올려라. 응?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올려라. 이렇게 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해법이라는 겁니다. 아. 포괄적 해법. 그런데 네. 이미 이 포괄적 해법의 모델 그건 뭐냐? 2005년 6자회담,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9.19 공동성명이 포괄적 해법의 결정판이에요. 네. 그때 통일부 장관이 혹시 누군지 모르세요? 아마 굉장히 잘생기시고, 네. 어? 그리고 제가 그거를 책임지고 진행했던 네. 그 주무장관이었고 NSC 네. 위원장이었으니까 알죠. 네.
그 9.19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1번 북은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언합니다. 핵을 포기하겠다. 두 번째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겠습니다. 이야, 라고 약속합니다. 네. 세 번째 휴전협정을 휴전협정이 몇 년 되는지 아세요? 올해로 네. 60년입니다. 올해로 60년. 53년 7월 27일. 제가 그 날짜를 저는 5살 때부터 기억해요. 5살 때부터? 죽을 어떻게...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아, 예. 또 운연 중에 생일까지 또 저희가 그러니까 알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군인이었을 때도 제가 장가 가서 제가 난 아들 둘이 해병대 육군 갔을 때도 휴전 체제 네. 전 세계 동서고금의 전쟁 역사에 전쟁 처리를 60년 미룬 예는 한국 전쟁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왜를 물어야 해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법이 이미 아까 얘기한 2005년 9.19 공동성명 항에 핵을 포기한다 북은 미국은 수교한다 북한과 3번 이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하자 이게 9.19예요. 네. 나와있어요. 이게 포괄적 해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박근혜 의원이 자서전에다가 밥상으로 해결하자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이야, 네. 어? 너무 좋은 그렇잖아요.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첫째가 남북 대결에서 남북 화해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자회담에 대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육자회담의 무대를 열도록 한국이 선도해야 되는 거죠. 네. 이야, 이 7월 27일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네, 기억할 수 꼭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꼭 빨리 그 예전에 그 화해 모드로 꼭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왔을까요?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싶은 상대는 냉랭한 상대랑은 밥을 먹기가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지금 저희 분위기상으로는 같이 밥상을 겸상을 하기엔 굉장히 힘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밥상론 아직까지 유효할까요? 그럼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주먹, 그러니까 네.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오바마 정부 5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방식대로 무시 방치 정책. 그 실패하고 있어요. 이 5년은 이명박 정부 5년, 저 오바마 정부 이 4년과 1년 요 기간 동안은 북한 핵이 고도화로 질주한 시간입니다. 네. 가장 실패한 기간이에요. 네. 둘 다 안 돼요. 나머지가 뭐냐? 이게 인게이지먼트라고 말하는 개입 정책입니다. 포용 정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포괄적 해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아. 이 어떤 방법을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는지 방법론까지 이렇게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사실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권 없는 유일한 나라다?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작전권이 아직까지 일본이 일본의 작전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 있지 않을까? 있죠. 일본 네. 자위대의 지휘권은 네. 지휘권은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저희도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 이제 나토를 흔히 비교하는데 나토는 26개 나라가 있어요. 네. 24나라는 유럽,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스위스 등 그리고 미국, 캐나다가 합쳐서 26나라인데 여기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 전시 작전권을 나토 사령관에게 위임합니다. 네. 그런데 그 위임하는 권한은 각국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네, 또 군대가 가령 10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만 위임할지 100만 명을 다 위임할지는 자국 정부가 결정해요. 그런데 네. 한국 정부는 자동으로 데프콘 3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군대 안 가셨으니까.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방어 네. 이제 태세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네. 데프콘 그러니까 풀어드릴까요? 디펜스. 오, 해주시면 방어. 좋죠. 젊은 친구들은 연예인 데프콘인 컨디션.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풀어주시면 그래서 좋죠. 평시에는 이제 데프콘 4인데 네. 이게 이제 데프콘 3 그런 뭐 진돗개 뭐, 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데프콘 1까지 있는데 1은 전쟁 상태예요. 아. 근데 데프콘 3로 지금 데프콘 4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작전권이 덜커덕 미군 사령관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군에 대한 65만 군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60년이죠. 네.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8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예요. 군사력 8강입니다. 네. 군사력 8강이에요. 북한에 비해서 군사비를 수십 년째 30배 이상을 씁니다. 북한 군사비가 올해 1조, 대한민국 국방비가 올해 35조입니다. 35분질이잖아요. 그걸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와, 그 세금들. 자, 네. 작전 지휘권 미군 없으면 진다? 라고 군 지휘관들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네. 저는 우리 군 장성들이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처럼. 우린 약소국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위력과 경제력과 국가 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대통령이 두 사람, 세 사람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평시 작전권을 가져왔어요. 평시.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되려면 우리가 작전권 없이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군대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과의 이런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합니까? 네. 미국 그래서 이제 북한이 늘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고 출고 주장해온 거예요. 네. 요새 이제 바뀌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12월 말로 작전권을 가져오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2012년은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5년으로 연기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2017년으로 연기하자 하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정대로 2015년에 작전권을 환수하겠다라고 언명했어요. 근데 왜 대통령 되고 나서 말을 바꾸는 겁니까? 굉장히 요새요. 네. 그 옛날에 골목에 가면 뻥튀기 기계가 많이 있었어요. 옥수수. 네네네. 저도 좋아합니다. 쌀튀기. 네. 근데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좀 뻥이 어디, 안 들려요.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봤더니 네. 다 청와대로 갔대. 아. 청와대에서 계속 뻥. 중증질환 보장도 뻥. 거기에서. 노인연금도 뻥. 작전권 환수도 뻥. 저는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뭘 믿고 정부를 따라갑니까? 저는 이 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좀 더 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입니다. 네. 외교를 잘하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주체의식, 네. 그런 주인의식 이거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작전권 우리가 갖지 않아도 우린 잘 살 수 있다. 뭐 미군을 왜 쫓아내려고 하나. 자주 독립국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주 독립국가의 핵심은 자기 영토를, 자기 국민을 자기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쟁이 나면 나토는 자기가 결정해요. 위임할지 안 할지. 우리는 자동으로 넘어가요. 야, 굉장히 슬픈데요, 정말로. 네. 왜냐면, 이런 작전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외교 문제 자주적으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네. 아, 이거 좀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발, 네. 뻥튀기 기계를 저희에게 돌려주십시오. 저희 동네로, 저희 주변 이웃들에게로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 남북관계, 뭐, 통일 문제,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지해서 오늘 의원님과 굉장히 대화 나누면서 좀 갑갑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명쾌하게 알기 쉽게.
뻥 뚫렸어요. 그리고 야 통일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너무나도 더 간절해졌거든요.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개성공단. 네. 제가 이 책을 낸 게 10년 후 통일이라는 책을 낸 게 개성공단 닫히면 미래가 닫힌다. 아. 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네네네. 한 출판사 사장이 그 강연을 듣고 책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다행히 5개월 만에 열리긴 열렸는데 이 개성공단 박근혜 정부가 원래 그 계획대로 밀고 가야 합니다. 네. 이 개성공단은요. 6.25 때 가장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총 쏘고 전투했던 그 지역에 공장을 짓고 남과 북이 모여서 양복도 만들고 여성의류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평화 경제의 상징입니다. 네. 평화 경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한국형 통일 모델입니다. 독일형 통일 모델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베트남 통일 모델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무력 통일은. 그러면 우리 모델이 필요한데 이 개성공단을 두 개, 세 개, 네 개 확대해가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된다. 아, 야, 이 개성공단이 우리 평화 통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네. 그 개성공단의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통일부 장관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마 7월 27일 생신이신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 네, 제가 꼭 네, 생일 네, 앞으로 미리 축하 네,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그래서요, 이 10년 후 통일, 너무나도 가슴 뛰는 책 제목입니다. 네, 드시면 안 보일 겁니다. 네, 저희가 배경이 지금 책이 투명 색깔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일 거예요. 그럴까요? 네, 뭐, 네, 좋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방송 센스는 최고십니다. 그래서 이 10년 후 통일, 많은 분들께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북콘서트 하신다고요? 네. 17일 날. 12월 17일 어디서? 세종홀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 아, 네. 이것도 PR 홍보까지 해주셔서. 아유, 그럼요. 제가 네. 출연료 안 받겠습니다. 저 사실 없었는데. 네. 또 그렇게 포장해 주시니. 네. 출연을 해야죠.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기부금을 내야죠. 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저에겐 너무 큰. 고발뉴스와 뉴스타파 국민 TV가 계속.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를 부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 또 명심 열심히 저희 또 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북콘서트 네, 12월 17일 오후 2시 저도 시간 되면 꼭 가고 싶습니다. 출연진들도 화려하고 문화 공연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오늘 그 세 가지 사실은 네. 밝혀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가슴 뛰는 사실은이었고요. 또 몇 가지, 또 한두 가지 사실은 또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한반도 통일 10년 안에 이뤄진다. 하지만 사실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한반도 통일 10년 안에 이뤄진다라는 아주 가슴 뛰는 네, 사실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실은 네, 북핵 문제 밥상이 해결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네, 밥상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차려놓고 네, 평화적으로 같이 밥 떠먹으면서 우리의 이런 북핵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사실은 우리나라는 작전권 없는 유일한 나라다라는 건 아주 좀 슬픈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빨리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 즐겁고요, 의원님. 네, 오늘 정말 명쾌하게 아주 또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명진행자를 만나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또한 너무나도 외모도 출중하시고 이렇게 또 멋있으신 또 이렇게 또 너무나도 좋은 이 의견 또 해주신, 의견 전달해주신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10년 후 통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이 제대로 된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도 너무 안 좋죠? 이럴 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발 뉴스의 새끼녀 곽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마다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발 뉴스를 진행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제가 또 트위터를 시작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더라고요. 고발 뉴스에 대한 사랑과 관심, 또 기대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에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느끼는 동생 아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검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신 일이 없었겠지. 또 의원자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해요!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후회가 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